안녕하십니까,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어제는 MB 이야기를 못 다뤘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오늘 네.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요. 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소환을 하루 앞두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뭐, 오프닝에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 변호사들하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니까 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논현동 집에서 검찰 청사까지 아마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사받을 때 녹화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녹화 혹시 합니까? 이번에는 한다고 밝혔어요. 아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이제 동의를 안 받고도 네. 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미리, 동의를 받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리 네. 알리기는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법상으로는 이제 여부 묻지 않고 할 수 있기는 한데.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관례상으로는 물어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네. 뭐 보통 하지 않는 이제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었고. 검찰 수사를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리 언론에다가 그 출석할 날짜를 흘려가지고 특검에는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더 협조를 안 하면 아예 한마디도 못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들어주고 이 녹화 안 하는 거는 들어주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진술만 있었던 상태 뭐 이런 거여서 검찰이 고심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러면 수사를 잘 협조했느냐? 협조는 안 했어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네. 그때는 이제 실익이 없었는데 이번 수사는 사실 그 자료나 진술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거부를 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해 보면 녹화를 거부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요? 지금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수사 받는 거 촬영해도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최대한 예우는 갖추되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봤습니까? 중앙지검의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봤고요. 여기가 네. 이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네.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또 거기서 또 똑같이 또 조사를 받군요. 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같은 조사실에서 이제 1년 만에 또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번을 마지막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대질신문도 있을까요? 이제 대질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보는 행위를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문. 네, 근데 대질신문이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변디하고 김프로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네. 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얼굴 맞대고 얘기해봐라. 저는 사실 대질신문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뭐 난리가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침 뱉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그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죠. 거에 대한 심증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뭐 그래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뭐 MB 혐의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뇌물죄 관련한 금액이 한 110억 원대 정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몰래 조성한 게 한 300억 원대 되고 그리고 다스에서 그 140억 원 돌려받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청와대하고 이제 국가기관 개입시켜가지고 막 찾아내게 한 네. 뭐 이런 게 아주 크게 보면 다스와 뇌물죄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이제 혐의인데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뭐 삼성에서 소송 대납해준 거 이런 뇌물들은 난 모른다. 몰랐다. 아, 전혀 보고받은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다스는 내 거 아니다. 이상은 형 거다. 아, 형 거거나 처남 때 거거나 예. 딴 사람들 거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질 거냐 하면 핵심 인물은 3명인 것 같아요.
영순이가 맞춰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죠. 김백준. 네,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이제 40년지기 집사라고 그렇죠. 불리던 이 사람이 이제 영순이가 될 거고. 김희중. 그다음이 김희중 네. 전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이병모. 이병모. 맞죠. 청계재단 사무국장인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 사람이 MB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 명 불러다 놓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하면 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그 MB의 불리한 진술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벌써 네, 자료들도 그렇고 진술도 불리한 증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거짓말인가요? 막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질 신문이 이뤄진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정원 특활비부터 다스 소송, 2007년 대선 전후에서 이제 불법 자금 수수 뭐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은. 뭐 하여튼 네. 굉장히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어서 네. 뭐 하여튼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질이 좀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도 거절한다면 그것도 억지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네. 2009년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하고 대질 조사를 했었잖아요. 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늦은 때였고 그때는 사안이 이거 하나였어요. 박연차 회장한테 돈을 받았느냐, 그게 또 포괄적 뇌물이냐 마냐 그 한 가지 사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물어볼 만큼 물어봤잖냐. 네. 그리고, 이 예우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또 바로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브리핑을 막 해가지고 논란이 조금 됐었는데, 그렇죠. 작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대질을 해야 되겠다. 대비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안 나왔어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냥 요청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아예 진술 자체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마 뭐 대질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시죠. 우리가 내일 조사를 한번 장소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어떻게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또 누가 또 변호하고 있는지. 영화에서 보면 그 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거울 뒤에 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 이제 뭐 수뇌부들이 그 안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방에서 뭐 본다 그러더라고. 네, 방에서 볼 수 네. 있게 돼 있고 네.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합니까? 세 명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부장검사 두 명. 아하. 부부장 검사 한 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하고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각자 나눠진 주제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고 네. 그리고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타자 쳐야죠. 부부장 진술, 검사가 타자를 쳐야 네, 되겠죠. 진술 조서를 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부부장 검사도 참 고참 검사인데 그렇죠. 타자 쳐야 되는 네, 지금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조서를 부부장 검사가 작성하고 부장 검사 두 명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 사람 모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어서 네. 큰 수사 대형 수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이렇게 이제 변호사는 세 명이 네. 들어갈 것 같고 수행비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경호 인력 이렇게 동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정동기 전 대검 차장 사실은 이제 그 법무팀에서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랄까 이제 핵심 인물이었는데 대검 차장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수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도곡동 땅 사건, 뭐 BBK 사건 2007년에 수사할 때 네. 그때 이제 대검 차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부적절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요. 저는 뭐 변호사 회에 있긴 하지만 네. 스스로 자기가 사건 맡으면서 이건 맡아도 되는지 안 맡아도 되는지 변호사에 물어보는 경우 잘 없는데 네. 되게 꼼꼼한 건지 아니 수임료가 조금 안 맞았는지 또 그 부분도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그래서 본인이 굳이 이걸 물어본 걸 봐서는 네. 되게 난처하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난처 저는 그게 좀 더 맞는 해석이 네. 그래서 어쨌든 변호인단에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제 합류할 수 없게 됐고 네. 그래서 요 세 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대형 수사를 세 명이서 꾸려서 하는 게 또 검찰 출신이 없잖아요. 지금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유일한 검찰 출신인데 없으니까. 야,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사실 이제 저 MB 쪽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네.
자, 이 두 번째 소식도 검찰 소식인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뭐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되는 내가 실질적으로 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상황 매우 큽니다. 네, 이어서 네.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검찰총장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네. 나라를 바꿔가면서 모이면 한국 검찰총장이 짱입니다. 되게 부러워한다면서요? 권한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다 너네 같으면 야 수사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농이 주고 받을 정도로 어허. 굉장히 수사권이 세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연원이 사실은 예전에 일제 시대 막 지나면서 네. 경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사였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그때를 네.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견제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잠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60년, 70년 됐으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네. 업무 보고를 국회에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입장을 정리하면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검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거냐. 수사권 조정은 경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제 뭐 공수처라고 하는 그거 도입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인권 탄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 청구권 이것도 그냥 지금대로 해야 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수사를 종결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죄를 물을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아하. 니네 선에서 끝나는 거 없이 우리한테 다 보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사를 거의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 뜻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공수처 설치도 뭐 약간 위헌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온 걸 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거를 내어놓거나 이럴 의지는 조금 없는 것으로 조금 보이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뭐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실 네. 테니까 거기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재보선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6.13 재보선 때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지방선거 네. 때 산술적으로는 최대 20곳까지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민병도 의원이 지금 사퇴한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7개 지역은 재보선이 확정이 됐고 맞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는 곳이 2곳, 아. 그리고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10곳. 거기다 이제 민병도 의원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20곳 되는 거거든요. 현재 121석이 민주당, 116석이 자유한국당이니까 5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여차하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투 때문에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 등 무려 7만 7천 명여 명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기획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까지 뭐 사정기관, 있는 사정기관, 없는 사정기관 다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찰 댓글 공작 기획 정황 이거 들었을 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된 거고 핵심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청 보안 2과 작성 공문이 확인이 됐고요. 네. 우선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4월 18일 날에 그 이 공문의 내용에 보면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그 안에 이제 경찰청의 보안 사이버 수사 요원과 일반 보안 경찰 요원 그리고 시민 단체까지 동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고요. 아. 그리하면 이제 8월 달 공문을 보면 이 안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네. 일반 네티즌들 국민들을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반 네티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슈별로 효율적인 대응을 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것이 동원된 인력들이 그 계획상으로 보면요. 네. 1단계로는 보안 사이버 수사요원 88명, 2단계로는 보안 경찰요원 1860명,
3단계로 보수단체 회원 7만여 명을 동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되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야, 이 내용만 봐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뭐 기무사라든지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다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사정기관이면 사정기관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네. 경찰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좀 멍했었거든요. 경찰은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기관들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외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인데,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안 사이버 수사 요원 혹은 보안 요원이란 어떤 특정한 경찰관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네.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방첩 활동, 대공 수사 활동, 그리고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그 수사비라든지 방첩 정보비 등을 받고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안과가 있잖아요, 경찰서에. 네. 보안과 형사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보안 요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 근데 경찰이 궁금해요. 이렇게 여론 같은 거 대응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죠? 없고요. 우선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범죄 예방과 수사, 경호 경비, 대테러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확대 해석해봐도 특히 여론에 개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네. 특히 정보의 수집 및 전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말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렇죠. 사회의 여론에 개입한다면 정보 수집이 아닌 것이죠. 아...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게 수사로 갈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경찰 댓글 네. 공작도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수사의 포인트가 됩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로 실행이 됐는지. 네. 네, 2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냥 업무 지시만이 아니라 보수단체 동원이라면 아마도 돈이 사용되었을 텐데 네. 그러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이 되었는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윗선이죠, 소위 말하는. 윗선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문건이 작성이 되고 공조직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원될 정도면 뭐 보안국장 선 정도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는 못하겠죠. 너무 그렇죠. 낮죠. 네. 이건 경찰청장도 못합니다. 그런 배짱을 가진 경찰청장을 좀 본 적이 없고요.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네. 네. 구위에네요. 네, 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여론 눈치 보고 심지어 뭐 기자의 눈치까지 보는 게 경찰청장이거든요. 대단히 취약한 그 신분상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배짱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봐온 바에 따르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정권 차원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믿고서 이 부분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되게 윗선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셀프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검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검찰의 셀프 수사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 지휘선 지휘부, 현 지휘부 중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직 지휘부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 문건과는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네. 예, 그 이후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를 하셨고, 또 임명됐고요. 네. 경찰청장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도 아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 수사보다는, 외부 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검찰에서요, 이거를? 또 검찰도 사실 이런 정도면 그 당시에 네. 서로 공유가 공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감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네. 검찰의 혐의 인지가 됐을 수가 있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어디서 합니까? 이거? 문제라서 어디서 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네, 이런 제3의 수사기구가 형성되어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나마 경찰 내부보다는 외부에 의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수사로 진행되기 전에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 또는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그 외부 기관이 우선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들여다 본 후에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좀 화제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금방 하긴 했는데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에서 여러 가지 검찰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표 의원님은 되게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수사권 뭐 조정 논의도 경찰한테 절대 못 준다 이런 뜻 같거든요. 예.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요. 네. 수사권의 조정 내지는 수사 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은 현재 우선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 국회 이렇게 그 외부에서 다들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검찰로서는 그런 대상 기관으로서 자기 방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어떤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서 조직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현되리라 또는 그것대로 뭐 안이 마련돼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검찰로서는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요. 네네. 문제는 우리가 이미 경찰은 경찰대로 개혁위원회가 구축되었고 검찰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그 경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자가 그 기관들을 좀 조사해보고 안을 검토해보고 그 개혁위원회끼리 협의를 해서 공통의 안을 내기로 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인 기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내놓는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예, 이게 눈에 띄어요. 이 부분 경찰이 통제가 안 된다. 또 기본권 침해 시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검찰도 뭐 만만치 않긴 한데 경찰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이 당연히 될 테고요. 네.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죠. 뭐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당연히 경찰도 뼈아프게 들어야 될 테고. 이번에 댓글 사건도 그렇지만 과거에 경찰이 여전히 정치 권력의 네. 하수인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들이 그 뭐 일면이지만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묵인 방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론의 흐름이나 어떤 언론의 비판을 등에 업고 그 기회를 틈타서 나치도 유치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검찰은 그렇죠.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인 것처럼 네. 경찰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형성법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좀 협력 관계로 바꾸고 뭐 이런 조항을 만들자. 근데 이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선 현실적이라는 부분들은 국회 문제죠. 그 통과가 되고 반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애매한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도죠. 보수 야당이 경찰에 독립된 수사를 할 수준이 안 된다. 경찰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본다면 검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고요. 네. 겉으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후보가 가장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고 헌법 개정까지 해서라도 기소 독점권을 또 영장 청구 독점권을 해체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많이 받고 있죠. 예, 받았었죠.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받았고 예. 재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수사 중이고 이런 부분들 있고.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그 비판 목소리와 개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사도 경찰이 하게 해야 한다.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라든지 실무적으로 실제로 개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하면
경찰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과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놓는 안들은 대개 검찰이 준 안들이에요. 무슨 FBI식을 만든다면서 네. 검찰과 경찰이 한 군데에서 일하게 한다. 그럼 결국은 과거의 경찰관들이 검찰청에 파견되어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행하던 모습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참 애매한 거죠. 네. 학자들이나 법조계 전반 또는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는 그런 개혁의 방향성이 맞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우리가 현실성을 못 보고 네. 자유한국당이 수용해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현실성을 따져야 되니까 참 그럼 안타까운 부분이 힘들다. 자유한국당 힘들다 이 말씀이죠. 네. 이 부분도. 네. 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사단의 방북, 방미 이후에 곧바로 주변 국가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요. 일본 아베 총리 또 러시아까지 지금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은 우리 특사단의 방북, 방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또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반응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상훈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좀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사단 파견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까지 정말 빠른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결정이 난 거네요. 네, 그렇죠. 뭐 거의 LTE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LTE, 예. 네,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네. 대북 특사단이 처음 이제 북한 관계 5일이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8일날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우리에게 아직 이제 뭐 알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한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 북미 대화를 바로 현장에서 수락을 했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홍길동이라 해야 될까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같은데 두 분 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뭐 북한, 미국 갔다가 중국 찍고 일본 갔다가 러시아까지 정말 바쁜데 이 만남들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섯 명의 이제 특사단이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온 뒤로는 나누어져서 이제 움직였죠. 네. 그래서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거쳐서 이제 중국에서는 물론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했고 사실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절단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아마 헌법 그 개정됐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이번에 그 중요한 그 전인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첫 외국 사절단이 이번에 그 정의용 실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내는 것도 아주 어려웠던 모양인데, 그 중요한 그런 그 일정이라는 그런 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로 가셨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시진핑 주석 뭐 지금 그 한반도 주변 국가 정상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은 못 만날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지금 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이제 아베 총리와 면담을 마쳤죠. 네. 예, 굉장히 바쁜 일정들 전부 바쁜데. 잘 소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 한국의 키신저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네. 이게 뭐 외신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붙여준 게 애칭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근데 저 키신저라는 별명을 보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읽었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갔던 네. 그래서 이제 그 냉전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던 그 회담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가 있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는 키신저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참모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결정된 데다가 주변의 그 외교 참모들이 좀 계속 밖으로 좀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 와중에 그 한국에는 그 대신에 그 한국의 키신저가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물론 의도된 바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말씀 좀 하셨는데 중국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 물론 그, 모든 정부 이제 공식적인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아,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예정,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예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반대를 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모두 환영한다,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네. 언론에서는 그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신경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언론들을 보면은, 소위 그 우리가 이제, 차이나 패싱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이런 그 큰 어떤 그 일정 성사에 있어서 중국이 배제된 것 아니냐 하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은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네. 뭐 쌍중단 또 저 쌍괴 병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많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역할을 많이 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갔던 일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속내가 좀 궁금해요. 일본.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적인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영한다. 일본도 이번에 그 북한과의 어떤 이런 그 정상담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네.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평가할까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뭐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외신들 다 이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가면 아베는 미소가 더 좋아한다.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남북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뭐 일단은 그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는 똑같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제 변수 같은 거 짧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 실무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그 정상회담 준비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애물들을 이제 그때 제거를 해가면서 천천히 준비를 할 텐데 바로 네. 이 정상급에서 국가 원수끼리 어떤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없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상 간의 만남에서 그 간혹 나올 수 있는 실수, 이런 거로 인해서 틀어질 수 있는 그 외신들도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아하. 이제 최근에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요 없는 비밀로 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분대로 너무 쉽게 뭐 양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트위터에 쓸데없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